오늘의 의사에게 묻다. 여러분이 아마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우리 원장님이 키가 상당히 크세요. 제가 지금 의자를 최대 올려서 앉아 있는 상태고 앉아 계시고 제가 섰는데 아까 조금 키가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뵙자마자 아니 지금 50kg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게 아니라 이렇게 키가 많이 클 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서 좀 공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했는데 일단 키가 몇 센티시고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자랄 수 있는 뭐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? 아, 네. 아, 제가 크다고 뭐 키 크는 거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키가 93사를 왔다 갔다 하고 일단 키는 저는 유전 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. 네. 유전적으로 좀 클 수 있는 키가 정해져 있다 치면 요 키에서 뭐 5, 6cm 더 크느냐 덜 네. 크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. 잠을 많이 자야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잠을 많이 공부는 자고 공부는 언제 하나요? 아, 잘 자도 공부는 네. 집중해서 하면 되죠. 네. 그러고 잘 먹어야 됩니다. 뭐 네. 우유만 많이 먹고 콩나물만 많이 먹고 이러지 않고 다양하게 잘 먹는 게 중요하고 운동도 적절히 해야 되는데 요새 근데 키 크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. 네, 이게 뭐 점프 운동 뭐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네. 이게 적당히 하는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무리하게 뭐 점프 1000회, 2000회 네. 뭐 1시간 동안 뛰고 이런 거는 오히려 성장판에 손상을 줘서 클 키가 못 클 수도 있다. 네, 여러분 너무 과도한 운동도 또 무리가 될 수 있고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는 안 듣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약간 절망감이 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네. 유전적인 요인이 크고 잘 먹고 잘 자라. 네, 잘 먹고 잘 자면 난병 통치약을 또 제공해 주셨는데 아마 뭐 지금 학부모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우리 아이 두신 그런 부모님도 계실 텐데 우리 아이들 마음 편하게 해주시고요. 잘 먹이고 잘 재워주세요. 네. 193 될 수 있다고 합니다.